역시네 미모를 따라온 연놈들은 없네. 얘, 너 미친년이니? 종로바다 콘돔 하루 이틀이니? 얘, 너처럼 고무 냄새 나는 년보다 스트로베리 향 우아하게 난 내가 더 미모잖니? 말해 뭐해? 허드렛년, 어디서 굴러 먹던 년인지 몰라도 그 학구에 널 사먹긴 하니? 예, 나 장사 잘 돼. 마니? 찔레병하네? 예, 언니 얘기하는데 조화려야지. 이크! 아, 저급한 년들 품이 떨어져. 빨리 오빠들한테 팔리던가 해야지. 얘들아, 안녕? 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킹돔이라고 해. 친해질 사람. 어머, 얘, 넌 뭐니? 서열스러운 년. 얘, 너몇 살이니? 어디서 벌어 먹은 버르장머리야? 너 편의점 출신 아니니? 우린 올리브영 출신이야. 역대라고. 이끄! 이끄! 보세요. 7,300원이요. 담아드릴까요?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아씨, 놀래라. 그거 뭔데?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너 봐라, 뭔데? 한번 보자.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아, 보자, 한번. 아무것도 아니야. 콘돔 샀나? 아이, 뭐? 이거 왜 샀는데? 남친 주게. 아니, 정신 나갔나? 금마가 콘돔 하나 안 들고 댕길 거 한다, 니는. 아니, 첫날 밤에 쓰려고 산 거. 의미 있잖아. 의미? 지랄을 해라, 지랄을. 셉섹스 많이 하세요. 야, 나간디. 야, 어디 가? 종로 간다, 와. 야, 이놈 새끼는 서러버가 살겠나, 진짜. 야, 너 말하면 죽는다. 뭘 말해, 미친 새끼야. 뭐 하는 거야? 왜 이러는 거야? 내 얼굴에 뭐 하는 거냐고? 아, 내 이거 안 좋아지는 거잖아. 입에 다 들어갔네. 형, 형은 내가 왜 좋아? 왜 좋긴? 다 좋지. 그니까 어디가 좋냐고. 귀엽고 예쁘고 성격도 좋고 섹시하잖아. 그런데 나랑 안 하고 싶어? 지금 모텔로 갈까? 아, 뭐래? 아이고. 아, 왜? 사귀는 사이인데. 아, 됐어. 나도 하고는 싶은데 난 그래도 좀 만나고 나서 하는 게 좋아. 그래, 그럼. 야, 그냥 지금 빨리 죽어버려. 야, 형 잠깐만. 그게 뭔데?
응? 이게 뭐야? 저 선물이야. 이거 웬 콘돔이야? 아니, 우리 첫날 밤에 같이 쓰자고 주는 거야. 잘 간직해도 그때까지. 뭐야? 그때가 언젠데? 아니 뭐 언젠간 쓰겠지. 싫은 말고. 장난이야. 잘 가지고 있을게. 뭔가 불안해. 관상이 안 좋단 말이야, 저런 얼굴상은. 어머 얘, 너 전현한테 팔려온 거니? 뭐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내 미모에 반한 전현이 방금 날 사더라고. 방금? 그래 방금. 왜 문제 있니? 아, 그건 아니고. 어머, 얘들아 반가워. 우리 콘돔들이 새로 들어왔네. 얘, 니들은 또 얼마나 갈려나 모르겠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얘, 니네 주인은 하루에 콘돔 두세 개씩 쓰는 어마무시한 년인 거 모르니? 하루에 두 개나? 어머, 세상에 마성해. 그래, 이 년들아. 엄청난 섹스 마스터라구. 설먹긴 년들.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. 저 관상은 정상적인 관상이 아니야. 야매떼! 뭐야 이것들? 벌써 첫날 밤이라고? 잠깐, 우리 놓고 날래요? 아니 이게 뭐 하는... 콜! 그럼 이거 압수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현덕이가 바람을 피우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! 우리 불쌍한 지훈이 어떡해. 어머 얘, 여긴 무슨 일이니? 어? 넌 왜 여기에... 아니 원래 다른 땡땡한 오빠가 나를 사갔는데 우찬이란 년이 나를 빼서 가방에 쳐넣어버리지 뭐야. 아우. 아, 너도 당했구나. 아, 망할 년. 이 땡땡스러운 오빠한테 쓰여질까 상상했는데 이게 뭐니 이게. 아.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우리 지훈이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첫날 밤을 상상하며 나를 선물했는데 그 자식은 다른 사람하고 번개나 하고. 얘, 그런다고 보가이들이 정신 차리고 괜찮은 사람 만날 것 같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래봤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거고 또다시 당할 거고 상처받을 텐데 뭐. 그럼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그게 연애지. 결국 똑같아. 야, 너 뭐냐? 아, 씨발 니들 뭐냐고. 안 꺼져? 어머, 오빠 사이즈 장난 아니다. 죄송해요, 닥칠게요. 어, 새로 생긴데. 어, 지하에 올식이라고 있어. 어, 맞아. 빨리 와, 인연아. 길을 못 찾아. 어, 알았어. 어, 빨리 와. 어. 근데? 어디래? 다 왔대? 거의 다 왔대. 야, 얘가 애인이 얼마 전에 번개에서 헤어졌거든? 아이, 어디서 굴러먹던 쓰레기 새끼를 만나서. 얘가 형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. 근데 하나하지다. 뭐야 뭐. 아, 나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연애하고 싶다. 그래, 이번엔 진짜 제발 둘이 잘해봤으면 좋겠다. 여기. 야, 네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냐? 왜 이렇게 되죠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늦었죠? 귀엽지? 와, 아 형, 아 실제로 보니까 진짜 훨씬 예쁘시네요. 야, 그럼 나 간다. 뒤에 있을 거니까 좀 이따 볼 수 있으면 봐. 어, 형, 좀 이따 봐. 대화야, 얼마 전에 제일이 원래 번개하고 다녀서 헤어졌거든요? 아니, 아 어떤 미친놈이 형을 놔두고 바람을 펴요. 전 진짜 애인 있는데 바람 피거나 번개하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저도 더 좋아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. 잘 생각하셨어요. 좋으신 분 같은데 금방 인연 나타날 거예요. 멀리서 찾지 마세요.
나 노콘 안 해. 아, 노콘 하자. 나 검사도 자주 받아. 안 돼. 나 애니랑도 노콘으로 안 해. 콘돔 씨 할 거 하지 마. 아, 알았어. 낄게. 그래, 내 인생도 마지막이구나. 뭐? 진지훈? 젠장. 나 씻고 올게. 김지훈, 너 맞아.